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전쟁 와중에도 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듯 태어났지만 그들이 성장해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게 되죠. 가난하게 살았던 게 한이 맺혔을까요? 이들의 근면성실함은 단연 역대 최고였을 겁니다. 어린 시절 작은 집에서 여러 식구가 버글버글 대며 살았지만 부모를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의 무거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살기 팍팍해서 젊은 세대들은 아이 갖기를 꺼려합니다. 더 나아가 가난을 죄악시하는 시선마저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는 애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시끌시끌합니다. 경제적으로 좀 빡빡한 가정은 애를 낳는 게 죄가 될까요? 제가 사연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생각이 짧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세태가 그러니까 맞는 얘기를 하는 건지 들으신 후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려동물도 경제력이 미미한 사람에게는 분양을 보내지 않는데요. 직접 낳아서 수십 년은 키워야 하는 자식을 아무런 경제적 여건도 생각지 않고 그냥 생기니까 낳았다. 낳으면 양가에서 조금씩 도와주기로 했다. 혹은 도와주시겠지. 경제적인 부분들을 엄청 간단하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비단 제 주변 지인들만 보고 적는 건 아닙니다. 한 다리 건너 주워들은 품문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나라에서 지원받는 지원금은 차치하고 아이가 자라 취업하기까지 그 전까지 돈 이야기 일절 않고 집안 문제에 신경 안 쓰면서 말 그대로 아이답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걸 정서적인 학대라고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아이 키우는 집이 많아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아이 듣는 데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걱정이라는 둥, 버리는 시원치 않은데 애가 뭐 사달라, 뭐 해달라 난리라는 둥. 아이가 어렸을 때도 그 정도라면 좀 더 커서 한창 돈 들어갈 때, 공부하게 될 때 아예 이 아이는 100% 경제활동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는 무슨 죄인가요? 애한테 선택권이라도 있었다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더 넉넉한 집에서 태어났을 텐데요. 100세 시대에 잘 사는 집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준거 집단에 비해 덜 뒤처지는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지 않나요? 가성비 좋은 노예를 풍풍 낳아서 너는 산호비로 살라고 등 떠미는 게 아니라면 가난해서 애 낳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물려줄 게 없어서 가난을 물려주다니요. 저는 부모 될 예정은 아직 없지만 자식 된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고통스러울 겁니다. 제발 경제적으로 여건이 충분치 않다면 여건을 만든 뒤에 애를 낳으세요. 부모가 좋아서 낳아놓고 애 피통 싸게 만들지 마시자고요. 애는 죄가 없습니다. 글 쓴 분의 의견은 여기서 끝납니다. 사연이기보다는 그냥 의견이죠.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나름 세태를 반영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어서 설득력까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정서상으로는 듣기 불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다음에 들려드릴 사연은 흙수저 출신이라는 아내분이 자신의 경험을 담아 쓴 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4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둘 다 흙수저라 결혼할 때까지 양가 지원받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가져다 줘야 하는 집에서 자랐어요. 둘 다 돈 못 버는 직업군이라 맞벌이인데도 둘이 합쳐 한 달에 350 정도 법니다. 둘 다 고졸이에요. 연애나 결혼 초때는 저희 닮은 아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지만 경제 사정으로 정말 많이 울면서 포기했어요. 앞으로도 많이 벌면서 살진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된 지금 저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하나라 꼽으라면 단 1초도 고민 없이 애를 낳지 않은 그 선택을 꼽겠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애라도 없으니 숨은 쉬어지더군요. 저는
주 6일 9시에서 6시까지, 남편은 주 5일 5시에서 8시까지 일합니다. 평소 집안일은 제가 하고 주말은 남편이 전담합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오면 그나마 애 울음소리 없이 조용한 집이 날 기다리고 있고, 양가 부모님 애 키워주신다고 골병들 일 없으니까, 여전히 월세 반 지하에 살지만 그래도 예쁜 소품 인테리어 몇 개 쓰고 주인집하고 쇼부 봐서 등만 몇 개 갈았는데도 나름 살만한 집이 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꿔서, 신혼여행은 모은 돈 탈탈 털어 오키나와 3박 4일 간 게 저랑 남편 둘 다 살면서 유일무이한 해외여행이지만, 그래도 가끔씩 시간 나면 국내 여행 2박 3일 다녀옵니다. 작년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처음으로 제주도도 가봤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살 수 있다면 엄청난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너무 갖고 싶은 거는 한 푼 두 푼 모아서 1년에 두 개 정도는 가져요. 하나는 너무 원하는 거 직접 사고, 나머지 하나는 남편이 생일 선물로 줍니다. 남편도 하나는 본인이 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줘요. 외식도 두세 달에 한 번꼴로는 하네요. 양가 부모님 한 분당 10만 원씩, 그러니까 총 40만 원 지원해드리지만 저희도 한 달에 조금은 저축합니다. 나중에 폐지 죽고 살더라도 병원비 같은 큰 돈은 빚 없이 내고 싶어서요. 물론 다른 집은 애 있어도 저희보다 풍족하게 사는 거 너무 잘합니다. 그런 분들 눈에는 저희가 한심하겠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도 여러 사정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해서 애 갖지 않고 사는 것뿐이니 너무 욕은 말아주세요. 글만 봐서는 제가 완전히 만족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도 많이 힘듭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양가 부모님 지원비도 솔직히 아깝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밥값은 제가 하고 살았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시댁도 만만치 않고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한가득인데, 정작 실제로 갖고 실제로 먹는 건 제가 바라던 모든 것의 10%도 안 됩니다. 주변에 저랑 같은 상고 나왔어도 타고나게 이쁜 얼굴로 부잣집 남자 물어서 시집간 친구들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애가 없는 지금도 정말 딱 숨만 쉬며 살 수 있을 정도예요. 이런 처지에 우리 부부에게 애까지 있었다면 지옥 그 자체였겠지요. 그러니 제발 저희처럼 흙수저인 부부는 애 낳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애 낳으면 또 저희 집 같은 부모님들은 절대 애도 안 봐주셔서 여자는 집에 눌러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럼 남자 혼자 벌어오는 200으로 세 식구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진짜 지옥 그 자체이고 빚내서 먹고 살아야 할 판이에요. 자식들 원하는 건 아무것도 못 해주겠죠.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했듯 가난의 대물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청년들 애 낳고 싶은 마음 너무 이해하고 먹고 살기 힘든 것도 너무 잘 압니다. 저도 같아요. 저도 애 다섯 낳아서 살고 싶어요. 월급은 정말 최저시급만큼만 오르더군요. 솔직히 이제 와서 나이도 있는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무리한 도전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대를 준비한다던가 회계사를 준비한다던가 하는 사이에는 누가 나를 지원해 주나요? 또 그 배우자는 무슨 죄가 있나요? 제가 남의 인생을 함부로 지적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지만 인생 선배로서 조언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애를 위해서 가난하면 애 낳지 마세요. 그래도 애를 낳겠다면 정말이지 애한테 죄 짓는 겁니다.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애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의 단면을 들여다본 듯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사연자의 생각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하면 애 낳지 마라. 그건 애에게 죄 짓는 거다. 이거죠. 다른 것이 있다면 첫 번째 사연자는 가난하지 않은 입장에서 한 얘기고, 두 번째 사연은 가난하게 자라서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는 분이 한 얘기인데, 결론은 두 분 다 일치합니다. 부모로서 양육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면 낳지 말자는 생각들. 이것이 젊은 세대의 결정입니다. 현명한 걸까요? 너무너무 현실적인 걸까요? 어느 것이든 슬프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꼭 자식을 낳고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정의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애를 낳지 않고 살 수는 있습니다. 존중해 줘야죠. 하지만 애를 낳고 살고 싶은데 그렇지만 경제적 상황이 되질 않아 갖기를 아예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슬픕니다. 하하, 인생이란 게 나중에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말입니다. 또 너무 늦으면 애를 가질 순 없고. 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함께 푸는 인생 문제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